사실 형 어제 매출을 제일 가까이 맞추는 사람이 그 독방을 쓰기로 했어요. 71만 8천. 독방을 제가 썼어요. 아. 나머지 셋은 같이 자고. 제가 룰 하나 정할게요. 매출액에 제일 가까운 한 명을 뽑아요. 그 사람이 한 명을 찍어서 같이 자고 나머지 세 명은 한 방에 자요. 어때요? 아 근데 방이 너무 많아 이 사람. 방 두 개로 해. 핸드폰에 딱 그 매출액 적어가지고 동시에 내고. 야, 어디다 적어야 돼? 뭐 메모장이나 뭐 계산기에 적으셔도 되고. 핸드폰 형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세요? 아니 그럴 바면 단체방에다가 쓰면 되지 않겠어? 아 근데 동시에. 그래도 동시에 보여줘야 되니까. 메모장에다가 어떻게 써? 메모장에다가 어떻게 써? 그냥 전화번호로 형 표시하는 게 낫지 않아요? 아 전화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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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패드 키 여기 전화번호. 아! 야 역시 야 형 야 한 살이어도 형입니다. 84는 다르다. 86이랑 차이가 훨씬 많이 나네 이게. 마, 각자 생각해요. 그때 니네 얼마나 팔았니? 몇 시간 했니? 72만 원 정도 나왔고 3시간 반? 7시간 했어. 야이 네? 잠시 차려. 근데 오늘 여기 세 명이 한 방에 낑겨 자면 거기 바닥에서 잔 것보다 더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이기면 되죠. 저 세 개짜리 근데 저 세 명이 잘 수는 있어? 가운데 한 명은 떠서 자야 돼? 그 카드 리더기처럼 이렇게 끼겨 자야 돼. 이렇게 껴가지고. 딱 너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너면 딱 되지. 아 야 세 명이 낑겨 자는 거 좀 큰데? 침대에서 잘 수 있겠다. 여기는 왠지 아침에 딱 일어나고 창밖 봤을 때 그 느낌이 되게 기가 막혀. 바닥에 있던 창밖을 어떻게 보겠니, 네가? 제가요? 적었어요, 다들? 아, 난 진짜 모르겠네. 난 진짜 나만 맨 땅에 헤딩인 것 같은데. 적었어, 대원이? 네. 당연히 적었어. 구질구질하게 하기 없기, 지저분한 핑계대기 없기. 자, 하나, 둘, 셋. 80. 뭐야, 너 48? 50. 50. 60이야. 60. 너 47. 잠깐, 얘랑 나랑 거의. 잠깐, 결국 그러면 형이 1등 아니면 내가 1등이 갈 수 제일 크거든요? 그 범위가. 아, 그럴 수 있겠네. 네. 야, 근데 우재야, 네? 너 얼마 적었다고? 48. 하, 너무한다 좀 애가. 너 48 적고 일 열심히 하면 죽인다 내가 진짜. 야 기분이라도 좀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니야? 열심히 하죠. 어째 내가 죽인다. 뭔가는 해야 되는 이제 알고 봐봐.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. 뭔가 하면 늘 뭐 영화 같은 것도 드라마 시청률 이런 거 얘기하면 항상 그러니까. 되게 높이 얘기한단 네. 말이야. 잠시만요.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? 2만 원 차이나요? 뭐가 달라? 저도 마찬가지야.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시청광장 앞에 차 타고 지나갔잖아요. 날씨 때문에 그런 건가? 아니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? 여기가 시청 앞 광장이네. 여기가 시청 앞 광장. 여기도 꽤 엄청 유명한 관광지지. 사람을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? 그제 본 시청 광장이랑 다르던데요? 그래, 48. 48, 50. 그래, 48 맞추고 아주 편하게 자라. 아, 또 이렇게 되면. 근데 우리가 그 고생을 하잖아. 네. 잠자리까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잠은 좀 잘 자야 되는 거 아니야? 한번 해본 건데? 아이고 뭐 나가서 야이 추침을 하지 왜? 어? 어? 이왕이 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팔자.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걸 알리는 건 중요하니까. 그렇죠.